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이 콩나물과 오이를 섞어서요. 저거 향긋하고 또 맛있게 한번 무쳐볼게요. 요즘 콩나물은 깨끗하게 나오니까요. 한 2분 정도 씻어주세요. 1컵 정도 물을 붓고요. 콩나물을 삶아줘야 돼요. 삶아지고 있는 동안에 저는 야채를 준비해 볼게요. 오이를 이렇게 돌려깎기로 좀 굵게 깎아 보셔요. 돌려깎기가 좀 커서 안 되면 속에 있는 실을 좀 빼내야 되거든요. 쓰시고 좀 이렇게 두께가 좀 두껍다 한 것은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썰어 주셔요. 콩나물 두께처럼 그 정도로 썰으셔요. 청양고추도 한 2개 정도 넣을게요. 파도 절반 정도 넣어주셔요. 콩나물을 씻지 마시고 이렇게 한 소끔 식혀주셔요. 이렇게 콩나물에 열기가 있을 때요. 오이도 좀 넣어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넣으셔요. 그러면 이 콩나물 열로 오이도 좀 나글나글해지고 서로 잘 어우러지게 되거든요. 양념을 해볼게요. 간은 소금, 수저끄들 조금 하고요. 고춧가루 한 수저요. 참기름 한 수저. 까나리 액젓 크게 한 수저요. 다진 마늘 반 수저요. 깨한 수저.
맛있네요. 오이하고 함께 먹으니 향도 좋고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콩나물 오이 무침을 해보았어요. 함께 이렇게 만들어 드셔서 함께 건강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